오늘은 임팩트 드라이버로 콘크리트 벽을 뚫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콘크리트 벽 타공은 일반적으로 해머 드릴로 하죠. 해머 드릴이 당연히 쉽게 뚫리는데 요즘 임팩트 드라이버가 너무 잘 나와서 임팩으로도 아주 잘 됐는데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바로 뚫어보겠습니다. 디월트 20V 임팩트 드라이버이고요. 콘크리트 벽에는 꼭 칼블럭을 사용해야 콘크리트가 으스러지면서 피스가 빠지지 않습니다. 칼블럭 길이, 굵기, 어떤 걸로 사야 할지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용도 칼블럭 세트이고요. 콘크리트, 타일용으로 다양한 길이로 소포장되어 있어서 편리하고요. 가격도 참 착해요. 콘크리트 비트나 타일 비트 6파이로 타공해 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살짝 홈이 파진 게 임팩용입니다. 먼저 1단계로 뚫어볼게요. 1단계도 아주 잘 되고요. 칼블럭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뚫어주시면 되고요. 2단계도 아주 잘 되고요. 3단계도 순식간에 콘크리트 벽에 타공이 됩니다. 칼블럭이 더 안 들어갈 땐 칼로 쓱 잘라서 조립해도 되고요. 참 쉽죠?